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네, 두 번째 응? 그린볼 네, 알을 꺼집어내려고 그래요. 끄집어내려고 하고 지금 최대한 낮은 영에 지금 골리앗 인신처 넣어서 안에서 알주 잡으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구석에다가 물그릇하고 골리앗 사이에 구석에다가 네 알집을 딱 잡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쪽이 약간 습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그릇 근처에다 물을 적셔서 바닥을 살짝 적셔 놓잖아요. 이쪽이 습하니까 지가 이 안쪽보다 자기가 습도에 맞는 곳에 가서 알집을 잡으려고 거미줄을 많이 쳐서 알집을 잡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내가 워낙에 이쪽에서 알집을 물어라 라고 이렇게 놔둬도 이 거미가 타란툴라가 네, 스스로가 원하는 데 위치 가서 탈피를 하건 알집을 물건 원하는 대로 맞춰요. 그래서 사육장 내에 바닥재가 항상 한쪽은 살짝 적셔 놓고 한쪽은 네,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네, 건개건 습개건 스스로가 원하는 곳에 가서 네,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좋고요. 보통은 여기 원래 여기 이 사이에서 네, 거미줄 쳐서 네, 알집을 잡았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서 지가 옮기더라고요. 옮겨서 거미줄 많이 치더니 저기서 알집을 잡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린볼 두 번째 알집이고 뭐 항상 뭐 아시죠? 알집 뺄 때는 항상 중요한 게 핀셋 두 개 매번 말씀드리죠. 알집 뺄 때마다 핀셋 두 개로 알집이 어미한테 물려서 상처나지 않도록 항상 두 개가 필요해요. 지금 항상 짜잔 네 핀셋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알집을 잡을 거 하나 그리고 암컷을 막을 거 하나 항상 이렇게 해서 네 알집을 잘 물고 있네요. 네, 빠르게 빼내면 돼요. 네, 빠르게 빼내서 지금 꿈틀꿈틀거리죠?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게 알이 어디 갔지? 알이 어디 갔지? 하면서 찾는 거예요, 지금. 알 찾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네, 뺄 때가 돼서 빼야 됩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Sorry. 이 체리통 낮은형, 하긴 낮은형 체리통인데요. 이 낮은형 체리통으로 지금 많이, 네, 알집 많이 물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우선 낮아서 환기가 우선 잘 돼요. 옆에 이 낮은형 체리통이 옆에도 환기가 돼 있고, 뚜껑에도 환기가 돼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네, 그리고 코르코보드, 네, 골리앗 인신처 집어넣어서 알집 잡을 수 있게 지금 배해성, 나무위성, 네, 버러우성 모두 다 가능해요. 가능해서. 완전 중대형종 말고요. 대형종 좀 큰 애들도 가능하긴 한데, 네, 그런 애들 말고, 뭐, 중형종까지. 대형종도 뭐, 가능하긴 한데, 이 체리통이 지금 쌓아놓기도 편해서, 이렇게 쌓아두기 편해서, 저희도 지금 성체들 지금 합사시키거나 뭐 이럴 때 지금 해놓기. 체리통 특대도 많이 써요. 네, 체리통 특대도 지금, 네, 좀 높게 알집 잡으려고 할 때, 체리통 특대도 쓰고, 네, 왕대도 써요. 왕대는 팜퍼 애들, 골리앗 애들, 이럴 때 쓰고요. 이런 것들은 웬만한 것들 다 가능합니다. 됐고, 알집을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 어허, 안에가 터져 있는 게 있네요. 완벽하게 클린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아이고, 터져 있는 게 많이 있네요. 이번에는 조금, 네. 어이구. 조금 늦게 뺐으면 다 얘들 상태 안 좋아져서 어미가 먹었겠네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클린은 안 했네요. 약간 습했나봐요. 지금 여름철이라 장마철에 지금 습도가 조금 많이 올라가서 제가 제 새끼를 틀어놨긴 했는데 좀 늦게 틀어놔서 그래도 조금 많이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애들만 꺼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은 맞은 것 같은데 온도도 맞춰놓고 했는데 지금 림프 알 된 애들도 많고 림프 알들도 많고 림프도 많고 그러네요. 이거 다시 정리해서 다시 연결해서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이제 벗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엉덩이나 이런 데 벗길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벗겼고, 그리고 안 벗겨지는 애들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거의 웬만한 건 다 벗겼는데 안 벗겨지는 애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억지로 너무 억지로 벗기려고 그러면 예, 터져서 애들이 죽어요. 죽으면 안 돼서 지금 벗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벗겨서 지금 깨끗하게 웬만큼 깨끗하게 관리를 다 했고요. 지금 이만큼 됐고 그 다음에 좀 네 애들 무정란이나 이제 썩은 애들 알 써가지고 한 것들 그리고 네 지금 잔지 조금씩 남아있는 알들 네 얘들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얘는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놔둬보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물그릇 옆에서 알집을 물어가지고 아마 습도가 조금 살짝 높지 않았을까. 네 물론 예 무정란도 있어서 그 안에서 무정란이 네 터지고 썩고 네 그런 원인도 있었고 이번에는 100% 클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개체에 좀 많이 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많이 건졌네요. 그러면 2차 그린볼 알집 해체기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안녕. But I don't know why you hit the road, but you don't.